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기부스, 또 반기부스, 또 이제 보조기, 정형외과에서 이제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 질환 중에서도 수술을 하거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발, 발목, 하퇴, 종아리죠. 거기 부위에는 통기부스나 반기부스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뭐 그런 이제 고민이 환자분들께서 있는데, 왜냐면 불편하니까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기부스를 꼭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반기부스를 하고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반기부스를 하는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외상, 발목을 접질렀어요, 아니면 부러졌어요, 아니면 칼이나 톱 같은 거로 인대나 힘줄이 뭐 끊어졌어요, 이런 외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환입니다. 질환, 질환을 그냥 수술하기 전에 안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수술하는 부위를 보호할 목적으로 또 이제 반기부스를 하고요. 또 외상 중에서도 질환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을 안 할 때는 이제 부종이 가라앉을 때까지 반기부스 유지하다가 통기부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에 이제 그를 보호할 목적으로 반기부스를 하다가 부종이 가라앉으면 통기부스를 바꾸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 반기부스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그 외상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 주로 이제 외상이 생기면 응급실이나 이제 외래로 오시잖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반기부스를 먼저 권유를 합니다. 외상 후에 암만 심하게 다쳤어도 처음에 통기부스를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부종 때문에 그래요. 부종, 부어 있는 상태에서 발하고 발목을 꽉 둘러싸는 통기부스를 하면 나중에 부종이 더 심해졌을 때 아프거든요. 그래서 반기부스를 하는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스포츠 손상, 그 외상에서는 치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라이스라고 해서요. 그 예전에 이제 라이스라고 했는데, 라이스 R. R 하면 레스팅. 부상 부위를 쓰면 안 됩니다.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싱. 그러니까 좀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한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길게는 2, 3일 정도 냉찜질을 해서 붓기도 가라앉히고 그 냉감에 의한 통증도 조절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C. C는 컴프레션인데 압박이죠. 거기를 이제 압박 붕괴 같은 경우로 감아주면 붓기가 좀 줄어듭니다. 붓기가 줄어드는 거는 또 통증의 감소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E, 라이스의 E죠. E는 엘리베이션, 다리를 좀 들어놓습니다. 손, 발을 다친 데를 들어놓으면, 이제 심장보다 높게 들어놓으면 이제 정맥이 피가 잘 빠져나가거든요. 그래도 그것 또한 이제 붓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외상, 스포츠 손상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전 세계나 어디나 다 공통적인데요. 그러면 왜 그거를 하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다칩니다. 이제 다리인데, 발목인데, 이렇게 접질리거나, 이렇게 접질리거나, 아니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베어서 힘줄이 끊어지면, 얘를 이제 자꾸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골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손상받은 부위가 더 심하게 손상이 되겠죠. 그 부위를 자꾸 쓰면 붓기가 계속 더 부을 뿐만 아니라 실출혈도 계속 심해지고, 그리고 통증도 악화되고, 손상 부위, 받은 부위가 자꾸 움직이면서 더 심한 손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응급실에 오시면, 응급실이나 외래에 오시면 대부분 선생님들, 이거는 이제 반기부스인데요. 석고로 하기도 하고 이런 제품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좀 긴 것도 있고, 이렇게 짧은 것도 있습니다. 짧은 거. 그래서 기존의 예전의 제품들은 이 발목하고 발가락을 이제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압박근대 이렇게 감는 거죠. 감고 부종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나온 제품들은 이렇게 그냥 감쌉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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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압박은 안 하지만 이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손상받는 걸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그런 급성기가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하던 아니면 수술을 하던 아니면 통기부스를 하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기부스를 하는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반기부스를 하는 거죠. 외상이 있을 때. 그 두 번째가 이제 질환이죠. 질환은 우리가 발목을 접질리거나 아니면 인대가 끊어지 발목을 접질려서 인대가 끊어진 게 지속적으로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외상보다 질환에 가깝고 그리고 힘줄이라든가 근육을 당겨서 꿰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위치를 이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경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혈관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술한 부위가 수술한 후에 막 움직이면 어떻게 했어요? 수술 자체는 외상입니다. 칼로 이제 수술 부위를 째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이라는 이유로 거기에다가 외상을 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인대나 힘줄이나 근육이나 혈관이나 신경을 봉합하거나 어떤 시술을 했는데 거기가 막 움직이면 어떻게 했어요? 수술 부위가 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이렇게 한동안 반기부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간은 보통 그럴 때 하는 기간은 보통 짧게는 뭐 일주일, 길게는 한 2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기부스로 바꿀지 아니면 이런 반기부스 유지할지는 환자분의 그 질환과 그리고 수술의 종류. 에 따라서 그 기간은 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런 반기부스는 이제 장점이 있죠. 그냥 가만히 안 쓰면은 괜찮으니까 가만히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주무실 때는 이렇게 살짝 펴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풀르면 안 되는 그런 질환 수술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아주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가락 같은 거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반기부스는 반기부스를 계속 해야 되는지 풀어도 되는지는 그건 의사 선생님하고 질환을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외상 그때 그 응급실이나 외래로 다치고 나서 처음 왔을 때 반기부스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외상을 입었는데 골절이 됐든 힘줄이 끊어지거나 인대가 끊어지거나 신경이 파열되거나 뭐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수술 자체도 추가적인 외상이라고 했잖아요. 칼로 째고 막 맞추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피도 나고 더 붓겠죠. 손상도 조금 더 있겠고 그러면 이제 막 붓고 아픕니다.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또 반기부스를 또 합니다. 또 하나는 특히 골절 같은 경우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 차이는 있습니다. 골절 같은 경우는 이게 고정을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딛고 걸으면 내 체중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에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체중 부하 디디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부분 체중 부하 살짝 딛는 거, 그리고 완전 체중 부하 이런 거 막 뒤 걸어가는 거, 정상 보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수술의 외상의 수술의 종류마다는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없이는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외상, 골절, 뭐 인대 파열, 근육 손상, 신경 손상 그런 거에 의한 그 외상
위해서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이런 보조기를 언제까지 단깁스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짧게는 뭐 일주일, 네, 길게는 한 2주 정도까지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단기부술을 한 달이나 한 달 반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이런 단기부술을 부피가 빠지고 그러면 조금 더 걷거나 부분체중 부하거나 돌아다니고 활동하기 편하게 통기부술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기부술은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네, 잠깐 손님이 와서 녹화를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기부스를 유지를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기가 빠지고 필요한 경우 부기가 빠지면 요런 이제 기부스로 바꿔서 이제 걷기가 좀 편하죠. 이렇게 뒷걸음질에서 이제 발가락 움직여서 이제 운전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직각이죠. 어떨 때는 이게 직각으로 하고 어쩔 때는 살짝 뒤로 더 제끼게 합니다. 살짝 한 5도 정도 뒤로 제껴지면 이게 이제 걷기가 좀 편합니다. 이걸로 보내볼까요? 전통적으로는 단기부스나 통기부스를 할 때는 이게 직각으로 합니다. 이렇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더 완전히 뒤도 되는 분들은 약간 뒤로 살짝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제껴놓습니다. 그러면 걷기가 훨씬 더 편해요. 더 설명드릴 거고 나중에 통기부 할 때 이런 통기부 형태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 형태로 하는데 이 뒤꿈치가 없죠. 여기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팅이 이게 뒤꿈치가 이렇게 커팅 위까지 커팅했다고 해서 제가 C타입이라는 이제 통기부스 이름을 커팅 타입이라는 통기부스 이름을 붙였고요. 이건 이제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 환자분의 뒤꿈치가 훨씬 더 편하고 이건 이제 여기가 살짝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약간 틀리죠. 이거는 K타입입니다. 뒤꿈치가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키핑. 뒤꿈치를 키핑했다고 그래서 보호했다고 그래서 이제 키핑 타입이라서 K타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개발을 한 건데 이거는 발이 뒤로 빠지면 안 되는 그리고 이게 약간 이게 뒤꿈치도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보호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감는 건데 자세한 건 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더 틀리네요. 그죠? 이거는 발바닥 쪽으로 확 제껴져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서 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 뒤꿈치 뼈 골절, 종골이라고 하죠. 본 모델, 뼈 모델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뒤꿈치입니다. 이게 뒤꿈치. 이 뒤꿈치 뼈가 골절된 경우는 실수로라도 뒤꿈치를 딱 디디면 안 되거든요. 이게 딱 디디면 뒤꿈치가 이렇게 뼈 수술하는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원래 이제 비체중 부하를 하지만 그래도 실수로라도 뒤꿈치가 땅에 안 닿게 이렇게 족저굴곡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의 4주, 6주, 8주 이렇게 수술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지금은 보니까 한 30도 정도 족저굴곡돼 있죠. 발바닥 쪽으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10도 정도만 발바닥 쪽으로 보시면은 종골골절일 때는 이렇게 90도를 안 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 한 10도 정도만 이제 발바닥 쪽으로 이제 굴곡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살살 디뎌도 서 있거나 서 있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 있거나 하다 이제 뒤꿈치가 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지금 보여드릴 이거는 이제 아킬레스건을 수술하고 나면 아킬레스건을 수술한 다음에 발목이 확 뒤로 제껴지면 수술 부위가 또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뒤로 이렇게 확 제껴지지 않게끔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통기부스를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영상에서는 이제 반기부스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기부스가 왜 필요하냐?
그 부위에 외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수술을 했거나 그 부위에 프로텍션, 보호 목적이죠. 그 관절이 자꾸 움직이거나 힘줄을 쓰거나 근육을 쓰게 되면 거기에 추가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부피가 빠지고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기간,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그런 반기부스를 합니다. 반기부스의 장점은 풀렸다 신겼다 풀렸다 신겼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통기부스만큼 튼튼하진 않아요. 그래서 막 걸을기는 좀 부담스럽고 또 단점은 약간 이제 두툼하죠. 압박근대를 감고 막 하다 보면 조금 두툼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발 신고 막 걸기가 좀 그래서 일반적인 신발은 아니고 좀 조금 두툼한 그런 보조 신발을 신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또 구역별로 나누면 응급실이나 외상에 다쳐서 오셨어요. 치료 원칙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반기부스를 하는 거고 질환 때문에 외상이 아닌 질환 때문에 뼈나 인대나 근육이나 힘줄이나 혈관을 수술하실 때 수술한 부에 보호 목적으로 붓기가 빠질 때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반기부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외상 즉 골절, 인대 파열, 혈관 파열, 근육 파열, 힘줄 파열에 있을 때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한 부위가 완전히 본드칠, 강력 본드칠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막 움직이면 수술한 부위가 틀어져서 안 좋은 결과를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붓기가 빠질 때까지는 반기부스를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깁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통기부스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제 통기부스를 바꾸기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여쭤봅니다. 보조기 하면 안 되냐고. 보조기도 아주 중요한 치료 수단입니다. 보조기는 통기부스와 반기부스의 기능이 장점들을 조금 합친 그런 치료 보조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좀 무거워요. 대부분의 보조기들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좀 가격이 좀 있습니다. 실비보험인가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고 저도 예전에는 보조기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아킬레스건 빼놓고는 아킬레스건하고 종골골절 그 정도 빼놓고는 보조기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보조기도 환자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 장비 보조 장비라는 거 그거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환자분들께서 외상 또는 수술을 외상을 입었거나 또는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이 환자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 내가 이래서 반기부스를 우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